예. 신덕주 원장님, 한의학적으로 위염에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열 때문에 위에 병이 났는지 아니면 찬성질 때문에 위에 병이 났는지 두 가지를 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손바닥에 엄지 손가락 끝부분에 손바닥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복이라고도 하고 어제혈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의 색깔을 보고 그걸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의 색깔이 파란색이 많으면 그때의 위장병은 한증 때문에 생긴 거고요. 이 부분의 색상이 붉다고 하면 열증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한증 때문에 생긴 위장통증이라면 생강차가 좋습니다. 예, 아랫배를 따뜻해주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약이죠. 생강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열증 때문에 나타난 위장병이라고 하면 이때 드실 만한 차는 둥글레차입니다. 둥글레차? 예, 둥글레차가 약간의 찬성질을 가지고 위장의 진액을 넉넉히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위가 멎으면 우리 삶이 멎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 위 건강 지키는 소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위 건강의 핵심, 소화와 관련된 신청자의 궁금증. 밥을 폭식하고 많이 먹었을 때 소화 잘 되는 사람은 위암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풍이나 치매 가능성도 높아진다. 위장을 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담이라는 독소가 이거를 깨트려요. 굳어지게 만듭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치료하겠냐는 거죠. 대항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특효입니다. 또 숙취도 좋고 모든 소화제가 다 들어있어요. 위 건강 지키는 보약 하나, 둘, 셋! 위 건강의 핵심 소화. 위에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증상이 소화 불량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소화 잘 되라고 먹는 소화제가 오히려 위장을 망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수영 박사님. 우리 한의학에서는 위장을 중앙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중심에서 토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네. 자꾸 소화제를 위주로 해서 자꾸 먹다 보면 토지가 그 흙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이 자꾸 감퇴되는 그런 역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바로 이와 같은 소화제를 반복적으로 또 소화제에 대해 의존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좀 경계심을 가지면서 스스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소화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엄지의 제왕인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소화에 관해 궁금한 점을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하도 소식하라고 하는데 과식, 폭식을 해도 체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럼 제 위는 건강한 건가요? 저게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소식하는 사람은 소식하는 대로 맞는 거고 과식을 해도 늘 그 소화를 시키는 사람은 과식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가 그 밥을 많이 먹고 폭식하고 빨리 먹고 그래도 소화 잘 돼서 자기 자신의 위장을 철밥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위장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로망으로 생각해요.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장에 보면 이 위장 외벽에 말씀드린 대로 내장신경들이 있고요. 이 내장신경들은 그 이 정보원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 정보원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듯이 네. 신경 시스템에도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많이 먹으면 이 신경 정보원들이 이 다 알아요. 뭐 햄버거를 먹었는지 독소가 있는 걸 먹었는지 많이 먹었는지 영양분이 어떤 건 이걸 다 알아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것을 뇌에다가 보냅니다. 정보를. 그럼 뇌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먹은 양이 자기 몸에 좀 과잉 영양이 돼서 콜레스테롤도 높아질 수 있고 뭐 혈당도 올라갈 수 있고 하는 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 그다음에 내장신경에다 다시 명령을 내려서 소화 안 되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체하게 한다든가 더부룩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가지고 네. 우리 위장 건강과 몸의 건강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정보 시스템의 그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먹어도
빨리 먹고 폭식하고 야식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잘 된다.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위장이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 정보 시스템의 기능들이 마비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마비가 되게 되면 그다음서부터는 위 증상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마비되면 꼬집어도 모르듯이 이 위장, 내장 신경계가 마비가 되면 소화 증상이 없어지면서 자기 위장은 튼튼한 걸로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먹게 됩니다. 그래서 과잉적으로 먹은 것이 위장 외벽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 가게 되면 심장도 굳어지게 되고 머리로 가면 두통, 어지럼증 이렇게 또 생기게 되고 하는 등의 많은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이 많은데 위암이 걸리면 증상이 막 배가 아프고 쓰리고 아프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3분의 2 이상이 소화가 잘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신경들이 마비가 돼가지고 마비가 되면 신경이 위장과 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적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변성이 와서 그래서 신생물을 만들고 암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 잘 된다고 해서 나는 위암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밥을 과식하고 폭식하고 많이 먹었을 때 소화 잘 되는 사람은 위암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풍이나 치매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야, 참 충격적입니다. 그죠? 예. 과식을 해도 체하지 않는 게 아예 마비가 된 거라니. 하일성 씨. 네. 우리 이제 어떡하죠? 지금 엄니의 제왕 내 지금 예. 다섯 번째 나오는데 네. 가장 지금 이 시간이 예. 충격적인 사실이 많아 지금. 그렇게 하일성 씨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보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아니, 진짜 그게 많을 거예요. 일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봐도 너무 많이 먹거든요, 술을. 우선 횟수도 그렇고 매일이니까.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멀쩡하거든요. 그게 건강해져서 그렇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마비. 얘기 들어보니까 마비. 뭐가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신경전달이 마비 된 거. 부인께서 엄지재앙 출연 이후에 뭐 다른 말씀은 없으세요? 저 서재걸 박사님한테 예. 비타민 종류 뭐 먹으면 좋은지 그거 좀 적어가지고 오라고. 예, 소화와 관련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다음 또 있습니다. 보시죠. 소화가 잘 안 돼서 평소에 소화제를 많이 먹는데 소화제를 많이 먹어도 괜찮은가요? 소화제를 많이 먹. 정말 왜 집에 소화제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이제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까 마비된 게 뭐 소화가 다 된 걸로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봤는데 그렇다면 아예 그냥 뭐 소화제 몸에 좋으라고 만든 거니까 그냥 후식으로 그냥 계속 먹으면 안 될까요? 사실 우리 몸에는 소화제가 충분히 있어요. 입에도 보면은 이 침을 통해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서 녹말을 다 분해하고 또 위에는 유산이 있고 펩신이 있어서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모든 물질을 다 소화해내고 네. 또 심장 소장 가면은 또 담즙도 나오고 췌장에서도 나오고 우리 자체나가 소화 시스템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데 소화제에 자꾸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 식사하고 나서 그 소화제를 먹는 것보다 식습관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몸에 있는 소화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게 입에 있는 소화제를 활용하려면 씹어야 되거든요, 오래. 그리고 침을 섞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꿀떡 넘기고 소화 안 되면서 소화제를 먹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소화제를 자꾸 먹게 되면은 위장에서의 그 소화 효소 분비라든가 위장의 능력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의 자생 능력은 소화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특히 소화제를 남용하는 것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예. 속 쓰릴 때 먹는 그 마시는 것들 있잖아요. 예.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한두 번 먹는 거는 좋지만은 예. 그걸 상복하고 반복적으로 먹는 것은 위산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하고 장 점막을 뚫고 외벽을 손상시키면서 굳어지는 병을 만들어요. 굳어진다고요? 그래서 위산 억제제를 많이 먹었을 때 위암 발생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온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 위산과 관련해서 제산제의 폐해로까지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보통 골다공증의 원인이라고 하는 칼슘 있지 않습니까? 예.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칼슘 섭취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위산 억제제, 그러니까 제산제를 드신 분들은 칼슘의 섭취 흡수율이 위산이 충분히 나오는 사람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산은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죠. 암 발생뿐만 아니라 칼슘 섭취에도 꼭 필요한 게 위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가 굳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장병 그러면 뭐 위암이나 궤양, 헬리코박터균 뭐 위암을 제외한다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위장도 굳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병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간이 굳어지면 간경변이라고 얘기하듯이 위장에도 경화 현상이 진행된다는 것이고 제가 보던 환자 가운데 40대 중반의 남자분이신데요. 그분은 항상 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고기 한 점이라도 먹으면 체하고 조금 신경 쓰면 체하고 또 음식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었다 하면 체해요. 그럴 때마다 자꾸 소화제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살았죠. 근데 나중에는 소화제 먹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면서 오게 된 환자였는데 그 환자도 이렇게 소화제로는 잘 낫지 않기 때문에 굳어진 것을 풀어내는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위장이 다시 운동을 회복하면서 그 환자의 경우는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